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병역 면제를 받지 않았거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해외 국적 동포들은 40세까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외 동포 체류 자격이란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 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군면제를 받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심사관들이 이민 관련 신청 서류를 까다롭게 검토하면서 범죄 기록이 발각되면 심각할 경우 자칫 추방 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벼운 경범죄도 거절 사유로 포함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소한 절도 행위라도 2회 이상 적발된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거절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창시절 갱단 참여 또는 갱범죄에 연루됐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 시 서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재판에까지 넘겨질 수 있어 신청부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풀타임 학생 절반 이상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시행으로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풀타임 학생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21만 명 이상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학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한국 국적자가 연평균 1,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5 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이민심사관에 의해 입국 불가 조치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6,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국 거부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9번째로 많았습니다. 입국 거부 사유는 서류 미비, 거주 목적 의심, 과거 미국 체류 시 범죄 이력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 내 장기 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한국 내 출생신고를 미뤘다가 자녀의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입대가 어렵게 돼 문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적 이탈 시점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서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 미국 내 사관학교 입학 및 연방 공무원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 측은 한국 내 장기 체류 계획에 관계없이 국적 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 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대규모 감세안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적자 충당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중산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개된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내리고 개인 최고 소득세율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7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소득 과세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시켰으며 상속세, 부동산세 철폐와 다국적 기업의 재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혁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최소 59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부상한 미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중심가인 스트립 지역에서 1일 밤 10시경 총격범이 야외 콘서트장에 모인 관람객들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입니다. 범인은 도박을 좋아하는 네바다 거주민 은퇴자 스티븐 패덕으로 경찰이 호텔방에 들이닥치기 전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FBI 측은 국제 테러 조직과는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에 의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한 가운데 대면 인터뷰는 3월 6일 이후 영주권 신청자부터 실시됩니다. 따라서 3월 6일 이전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됐을 경우 인터뷰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인터뷰 대상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인터뷰 통보를 보낼 계획이라며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뷰에서는 자격 심사와 경력, 학력,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14세 이하는 인터뷰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인터뷰 시작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민 신청자들의 장기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